댄서 예리, 김예리가 브레이킹 국가대표가 됐다. 예리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댄스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주관한 브레이킹 K파이널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따냈다. 이 대회는 한국의 첫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자리였다. 이날 대회에서 여성부 우승을 차지한 예리는 내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브레이킹 국가대표로서 출전한다. 브레이킹은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상태다. 이날 예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이 되어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는데 스스로의 한계와 벽을 넘은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2000년생 올해 22살인 예리는 고등학생 때 국가대표로 유스올림픽 2018에 나가 동메달을 땄다. 청력장애 4급인 예리는 악주관 속에서도 국가대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예리는 최근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우파에도 출연했다. 수십 명 댄서들 중 유일한 비걸이었던 예리는 국대급 브레이킹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브레이킹의 매력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스우파 마지막 방송에서 예리는 아시안 게임과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국가대표로 뽑히며 밑거름을 마련했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케이아.